빅데이터는 미래 시대의 이제 원유 같은 역할을 한다. 사실 데이터가 발생하는 모든 곳에는 이 빅데이터의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예. 그렇군요. 예. 이 빅데이터 잘 분석해가지고 어디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혹시 좀 성공적인 예. 사례 있으신가요? 하게 예.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? 오, 이게 뭔가요? 이게 실내 공기 측정기입니다. 향후에 뭐 인공지능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점점 많아지는 데이터들 갖다가 활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